2023년 숨가쁘게 달려온 종로인명의 발자취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권익옹호.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단절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어울누림 축제. 법적 지위 향상 기자회견. 점자 사용자 간담회. 서울 카페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이슈 토론회.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개정안. 동료 상담. 장애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각장애인에게 동료 상담가가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욕구에 따른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연계합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집단 동료 상담. 동료 상담과 보수 교육. 자립생활 지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힙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일상 플러스 로직 프로와 음악 교육. 일상 플러스 피아노 교육. 일상 플러스 맥킨토시 기초 교육. 일상 플러스 색소폰 교육. 자조모임 아트 F4. 자조모임 드라이브샵. 자조모임 심연. 자조모임 알바트로스. 자조모임 열리지. 자조모임 온라인 밴드 자력사무소. 자조모임 위북스. 자조모임 토요동무. 다예사 양성교육. 안마슬기교육. 헬스키퍼 잘 풀림 나도 안마닥터. 거주시설 연계사업.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개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자존감 향상을 통한 자립의지 구축 및 탈시설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항공체험. 송편 만들기. 율곡농원 체험. 거주시설 인권 캠프. 특화사업. 시각장애인이 시각적, 이동적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여가 활동을 경험하고 동료들과의 공감, 소통 능력을 습득합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밴드 지원 사업.
조이투라이프 기타, 조이투라이프 피아노, 조이투라이프 보컬, 조이투라이프 플룻, 고투게더.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고 자립적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활동지원 이용자 교육. 복지 나눔 사업.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다. 인식 개선 사업.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사업보고대회. 올 한 해 사업을 돌아보고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발자취를 알리는 시간이며, 한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와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순서입니다. 사업보고대회. 다가오는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 행복하게 맞으시길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